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전국 화성시장대 전국 4회인 야구대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배텍 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 용인 에이스 대 배텍 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배텍 대 용인에이스, 용인에이스 대 배텍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인에이스는 오더질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배텍 플레이어스 수비 오더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유형진, 포수 김범준, 1루수 안형근, 2루수 박인철, 3루수 노지승, 유격수 김경훈, 좌익수 박봉균, 중견수 김대현, 우익수 박민우 이상 9명으로 선발 오더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에이스 팀은 아직 오더지를 받지를 못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번 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자, 투수 유형진 제1구. 아, 초구볼 롱볼이네. 자, 해설을 오늘 해설위원을 모셨는데 아는 사람이 왔다고 방송을 팽개치고 다른 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해설위원 오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을 걸고 김범준 포수 마운드에 올라가다 사인을 다시 주고받는 것 같네요. 유형진 투수 배택의 유형진 선수 지난번 게임에도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2구 아 많이 빠지네요. 자, 용인에이스 이름 모를 1번 타자 3구 호스윙. 아, 교동인 씨, 이은식 선수 지난번에도 1번 타자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쳤습니다. 아, 1루수 놓치면서 우익수 앞에 안타 기록하고 1루로 출루하는 이은식 선수.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간 이은식 선수. 2번 타자. 네, 오더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2번 타자 권호빈 선수. 아, 곽상욱 선수군요. 바뀌었군요. 2번 3번. 아,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응인에이스, 1번 타자 인은식, 2번 타자 권호빈, 아, 곽상욱, 3번 타자 권호빈, 4번 타자 이경환, 5번 타자 함재엽, 6번 타자 김민규, 7번 타자 정환채, 8번 타자 신성민, 9번 타자 김우현. 이상 9명으로 선발 오더를 제출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타석엔 곽상욱, 발 빼고는 투수 유형진. 원볼 원스트라이크 견제. 어, 견제도 좋습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치고 나오시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인 때문에 방송을 내팽개치고 자리를 비웠던 김기열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배터리 타격 외야 수비 코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자, 주자 뛰었고요. 아, 오버런 위험했네요. 슬라이딩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사인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살려는 그런 게 본능적인 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두려움 없이 슬라이딩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야구 오래 하실 수 있어요. 다치면 안 됩니다. 자, 3볼까지 끌고 가는 곽상욱 타자. 입니다만은 이번에는 파울.
있습니다만 또다시 파울. 지금 오전에 한 경기 지금 해설하고 지금 두 번째 경기 또 해설을 맡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비출부라 그래요. 제가 외국에 좀 살다 보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사회인 야구분들의 그런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실제. 네. 근데 굉장히 수준이 높고 짜임새도 있고. 네. 자, 2번 타자 곽상욱 선수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자, 지금 상황이 지금 용인 에이스 팀이 조금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더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타자도 지금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오더 제출하고 선수 오더를 변경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네, 지금 막 경기를 시작하고 이제 3번 타자 타순인데 3번 타자와 4번 타자를 지금 교체를 한다고 해서 안 나오고 있죠 타자가. 자, 심판위원께서 일단 상황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원래는 권호빈 선수 타석이거든요. 3번 타자 유니폼을 차에다 놓고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로 유니폼을 가지러 간 모양이고요. 대회에서 사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리그 경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국 토너먼트 대회에서 늦게 도착해서 유니폼을 안 갖고 와서 잽싸게 지금 주차장으로 갔다고 신발을 안 갖고 와서 신발 가지러 가셨다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후배 나고. 근데 또 쳤는데.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지금 잠깐 경기가 끊어졌었는데요. 권호빈 타자 순이었는데 유니폼을 깜빡하고 또 놓고 와서 지금 상대팀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일단 다시 도착을 했는데 자, 심판위원께서 기록실로 오시네요. 타자가 여기로 왔어요. 라이로 갈 때 왔는데 유니폼을 상의 차에다 안 갖고 온 거야. 안 갖고 와서 타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차에 뛰어갔다 오느라고 경기가 시간 지연이 있어요. 자, 경기가 지금 약 한 5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유니폼을 놓고 와서 라인업 시간에는 선수는 도착을 했었고요. 선수가 이제 유니폼을
놓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아니 드물죠. 전국 대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운영위원회가 지금 이제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지금 잠깐 경기가 멈췄었는데요. 상황 설명은 추후에 다시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권어빈, 마운드에 유형진. 자, 경기가 멈춰졌던 게 어느 팀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자, 지금 사실은 경기가 멈췄던 게 상황 설명을 약간 좀 드리자면 용인 에이스의 권어빈 선수가 라인업을 할 때는 경기장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유니폼을 깜빡하고 놓고 와서 차에 이제 가지러 갔다 오는데 원래 이제 권어빈 선수가 2번 타자였는데 3번으로 바꿨다. 3번에서 다시 또 4번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오더진은 제출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운영진 측에서 또 양팀 어필도 배택에서도 어필도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경기가 막 재개가 됐습니다. 자, 투볼 원스트랙까지 몰렸습니다. 주자는 1, 2루. 자, 3루. 아, 공이 엄청 일찍 갔네요. 아웃됐고 이미 아웃 선언 됐죠. 예. 이미 아웃 선언 됐고 2루 주자, 1루 주자는 그 사이 2루까지. 아까도 송구가 아까도 뭐 잠깐 말하다가 이제 끊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도 이제 이 사회인 야구를 제대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제 봤는데 네.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이쪽 캐쳐 부르신 분 같은 경우 어깨도 굉장히 강하고 네. 김범준 선수입니다. 보수. 트레이닝도 너무 좋고 스와이크. 기억 나네요. 이 선수 지난번 게임에도 포수했었는데 김범준 선수 그때 게임이 해설위원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칭찬했던 게 기억나요. 포수 칭찬했던 거. 정말 좋습니다. 와우, 스윙 삼진. 권호빈을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유형진, 김범준 배터리. 4번 타자 이경환 선수. 투아웃 주자 2루. 변화구 직구였나요? 슬라이더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저도 지금 변화구로 봤는데 가기 좋네요. 네, 가기 좋네요.
아까 몸 푸는 모습 보고 제가 어우 잘한다 했던 그 선수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7번 쳤습니다. 높이 뜬공 중견수. 중견수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타 1타점 치는 이경환.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용인 에이스. 타석에는 5번 타자 함재엽. 아우 문쪽. 자 투수 유형진 선수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잘 치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렇게만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스트라이크로 넣어주고 네. 뭐 타자가 잘 치는 거죠. 쳤습니다. 쭉쭉 날아가는 우익수가. 아, 야 전력 질주를 해서 아 진짜 빨래추처럼 나갔거든요 타구가. 정말 잘 쳤고 정말 예. 잘 잡은. 잘 그럼. 잡았네요. 예 한 점으로 한 점만 득점하고 그치는 용인 에이스 1회 초 공격. 잠시 후 배택의 1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 비출부 32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배택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 용인 에이스 대 배택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운드에 용인 에이스의 선발 투수 문지훈. 지난번 게임에도 던졌었어요. 선발로 던졌었고 어떤가요? 어 괜찮은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굉장히 공을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전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회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비 부분. 네. 예, 투수는 일단 타자가 치게끔 공을 던져주는 게 이제 원칙이 돼 있고 네. 거기서 잘 친 타구를 이제 수비들이 얼마나 잘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네. 이제 승패가 갈려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전 1회 초 수비를 보게 되면 네. 수비 굉장히 좋았죠? 네 깔끔했습니다. 네. 네 깔끔했고 일단은 뭐 32강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32강까지가 사실 실질적인 예선전이긴 하지만 1회전을 통과하고 올라온 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 하는 네,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배택플로에스 1번 타자 김병군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초구 변화고 초구부터 좋은데요? 좋아요. 자 초구의 변화구를 한 가운데에 던진 문지훈 투수. 자 직구 약간 높게 형성되면서 볼. 다석에는 1번 타자 김병군 선수. 자, 파울. 힘 좋네요. 과감한데요? 과감해야죠. 자,
타임을 외친 김병군. 이거 방망이가 좀 찍찍이. 찍찍이. 찍찍이 나오네요. 아까 나보고 플라이라는 단어 쓰려지 말려는데 찍찍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네, 찍찍이. 찍찍이는 표준어입니다. 자, 이번 대회는 그 대회 측에서 제공해 주는 배트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배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손에 안 익을 수도 있어요. 자,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 김병군, 아, 찍찍이를 뿌린 게 무색하게 삼진으로 물러나네요. 어, 문지훈 선수 변화구 좋았어요. 네, 변화구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박민호. NC의 박민호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오, 또 변화구. 카운트를 다 변화구로 잡네요. 일단은 이 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구를 지금 스트라이크로 잡고 지금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어, 카운트 잡는 게 오! 오! 직구. 어, 정말 좋은데 공? 이야. 타자가 지금 뭐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거든요. 지금 바깥쪽 라인에 다 걸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공으로 저도 던졌습니다. 변하고 커트에는 황민호. 아, 지금 몸쪽으로 리드해서 지금 몸쪽을 던진 거 맞나요? 어, 지금 캐쳐가 몸쪽으로 전 그렇게 봤습니다. 네, 몸쪽으로 앉는 거 보니까 사인을 지금 아, 이 선수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게임에도 삼진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제구가 굉장히 뛰어난 투수로 보여집니다. 네. 전국 대회는 사실 이런 투수가 한 두 명은 있어야 그러면 우승한다고 봅니다. 우승 해보셨나요? 아니, 그럼요. 전국 대회 뭐 토너먼트 대회 변화구 헛스윙 파울. 야, 지금 직구 하나 보여주고 지금 공세기를 다 지금 변화구로 지금 카운트를 잡고 있는데 네네네. 이러다가 이제 빠른 속구 몸쪽으로 바짝 붙이면은 꼼짝없이 나가죠? 바깥쪽으로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구가 안 됐어요. 몸쪽으로 집어넣네요. 네, 제구가 안 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좀 강하게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네. 팔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느껴지는데 좀 더 가볍게. 아, 지금 옆에 우리 PD가 계속 온몸을 뭘 쳐 드시고 계세요. 좀 뭐 먹고 있는 건가요? 고구마인가요? 예, 네, 고구마. 낮은 볼 잘 골라내는 박민호.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채널 PD님 야구하는 걸 제가 한번 찍어서 몰래 한번 올려줘야겠어요. 저희 채널에다가. 어, 변하고 잘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와, 와 나이스 플레이. 3루수 지금 이경환 선수. 와, 정말 좋네요. 아, 포수도 지금 백업을 들어갔어요. 와, 기본적으로 수비가 탄탄한 두 팀이고. 예, 용인 에이스, 뭐 배택도 마찬가지지만 와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용인 에이스 대 배택의 경기. 지금 3루 베이스 쪽으로 좀 강한 타구는 아니었잖아요. 네. 타구를 잡아서 러닝 스로우로. 러닝 스로우가 멋있었어요. 네. 예, 이경환, 이경환 선수죠. 3루수 이경환. 자, 타석에는 유형진. 일단은 초구는 지금 세 번째 타자까지 다 초구는 슬라이드어 있거든요. 네. 아, 왜 이렇게 입이 혀가 이렇게 말리나요? 술이 아직 안 깨셨죠? 자, 술 먹었다는 얘기 방송에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울. 전반적으로 제구가 정말 좋네요. 투수 좋아요. 양 팀 투수 모두 좋네요. 네. 용인 에이스 문지훈, 배택의 유형진 선수로 마침 타석에 상대 투수인 유형진 선수가 들어가 있네요. 양팀 투수의 맞대결. 타석엔 유형진, 마운드엔 문지훈. 자, 스파이크를 묶으면서 타이밍을 다 본인 타이밍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아, 영리한 플레이예요. 야구 좀 했네, 오래 했네요. 저 선수, 유형진 선수.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아, 빠른 볼 바깥쪽. 저 공을 노렸어야 되는데. 와, 변화구 많이 던지다 많이 던지다 보니까 변화구를 네. 노린 걸까요? 문지훈 투수 또 유리하네요. 아, 영리하네요. 첫
쳤습니다. 3루. 3루수 다시 잡아서 1루로 높았지만 캐치해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득점하지 못하고 용인 에이스의 2회 초 공격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용인 에이스 대 배택의 경기 2회 초 경기 계속해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투수가 상당한 수준이에요. 네, 투구 지금 하는 스타일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파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제구도 좋고 팽팽한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거기다가 또 양팀 다 수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네네. 좀 수준이 있는 경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민규. 자, 투수가 지금 타자 수비수들한테 뒤로 가라고 사인을 줬어요. 외야수들을 조금 백 시켰거든요. 막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무브먼트가 진짜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네요. 살짝 꺾이는 저런 속구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슬라이드 좋은데요. 자, 이 커브 대 슬라이더의 대결인데요. 이거 양팀 선발 투수 다시 슬라이드 합니다. 저건 투수 유형진.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민규. 체구가 잘 치실 것 같은데 얼굴이. 예, 체구가... 얼굴이 야구 잘한 얼굴이에요. 아, 그런 얼굴이 있나요? 네. 좋은 볼이에요. 볼. 좋은 볼이에요. 와, 투수 유형진 투수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상당히 좋네요. 근데 뭐 사회인 야구에서 뭐 한 점 정도는 뭐 점수도 아니죠. 언제든지 뭐 역전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투수가 좋아서 한 점이 오히려 이 한 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1대 0으로. 그런 경기도 있나요? 있죠. 결승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 되면... 8강부터는 정말 재밌습니다. 게임이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32강도 이렇게 재밌는데. 네. 제구 손에서 빠졌네요.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김민규. 자, 볼넷 안되죠. 제구가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김민규 타자는 노려야겠죠. 노렸습니다만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유형진 투수. 아쉽겠는데 김민규 선수도 확실히 노렸어요 지금. 네. 네. 야, 문지훈 선수, 유형진 선수 속구가 상당히 좋네요. 타석에는 정환채 선수. 슬라이더. 초구를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 집어넣는데요. 되게 좋은데요. 양팀 투수가 오늘 초구 변화구 구사 비율이 높네요.
김기열 해설위원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공은 사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유인구로 던지기 좋아 보이는 볼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투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선구가 잘 갔네요. 왜 어하신 거예요? 아니 던질 때 네. 이게 또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이 스로링만 봐도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저는 저기 유영진 투수 예. 네 너무 좀 툭 던지시길래 또 저러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 저럴 때 더 집중하고 잘 던져주셔야 돼요. 네. 다섯에는 9번 타자 김우열 선수. 아 레전드와 이 경기에도 레전드가 또 계시네요. 전 경기에는 김시진 레전드가 있었는데 아 두 번째 게임에는 부산에서 뛰었던 김우열 네. 전 코치 이군 감독까지 하셨었죠. 아, 스윙은 타이밍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빨리 하셨으면. 김우열 타자는 다음 타자 신성민 타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신성민 두 번 연속 헛스윙.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말을. 그런 말 막 던지지 마세요.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신성민. 자, 3구 헛스윙 삼진. 3구 삼진으로 신성민을 돌려세우는 유영진입니다. 이렇게 3아웃 2회 초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2회 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나줘요. 근데 또 졌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왜 이러세요?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자세가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부 32강전 베텍대 용인에이스의 경기 2회 말 베텍 플레이어스의 공격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나가는 사이에 김기열 해설위원과 양팀 투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수준이 양팀 다 상당히 좋은 물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수 실력이 더 좋겠지만 분석을 해주셨어요. 한쪽은 공을 좀 때려서 좀 우겨 넣는 스타일이고 한쪽은 기교로서 타자들을 이렇게 살살 안에 잠시 안내 방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내 방송 듣고 왔습니다. 아, 하루에 제 기억에 이게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들리는 걸로 아는데 지금 벌써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죠? 세 번째예요. 네. 아, 세 번째인가요? 네, 네. 아침에 저 여기 왔을 때 벌써 한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안내 방송. 아, 음식물 섭취 안 되고요.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예. 네. 그리고 타석에는 4번 타자 안형근 선수. 헛스윙. 삼진으로 말씀드리는 순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게임은 콜드 게임이 났는데 이번 경기는 투수 양쪽 투수들이 너무 지금 잘 던지고 계셔가지고 좀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파울을 치긴 했는데 안영근 타자가 3구 3진으로 물러났네요. 자 타석엔 5번 타자 노지승. 마운드에 문지우. 오.
오늘 또 해설 간편하다 끝날 것 같은데 공 굉장히 좋은데요? 공이 아 문지훈 선수 와 공 너무 좋은데요? 변하고 각도 좋고 네. 그리고 일단 되게 좋은 부분이 아까 전 경기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직구랑 저 변화구랑 폼이 많이 바뀌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네. 지금 던진 투수는 거의 뭐 변화구인지 직구인지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 있는 이런 폼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네네 문재훈 투수 지금까지 제가 지금 커브만 본 것 같거든요. 슬라이더는 못 본 것 같은데 슬라이더도 있다면은 좋습니다만은. 일루수가 파울 지역에서 너무 빨리 뛰어야죠. 아, 예, 너무 먼저 갔네요. 오버런 했습니다. 네. 뛰실 때 사회분들 자꾸 글러브를 내리시고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렇게 뛰게 되면 네. 시야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런닝 뛸 때 폼 있죠. 글러브를 옆구리에 딱 끼고 네. 그리고 최대한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체 위주로 해서 네. 타이밍을 맞춰 뛰셔야 돼요. 아. 너무 그냥 막 뛰시다 보니까 저렇게 오버런 내리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시야 앞에, 머리 네, 위에 네, 앞에 두고 네, 앞에서, 예. 네, 만세를 정보시고.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만세, 예. 창피하잖아요, 만세. 자, 잘 참았어요. 3볼,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노지승 선수. 아, 오늘 다음 경기부터 해설위원이 없는데 계속 혼자 잘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 헛스윙 삼진으로. 변화구인가요? 변화구였죠. 변화구였죠.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 변화구를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는 제구를 갖고 있다. 어우. 그렇죠. 지금 풀 카운트였는데 변화구를 제구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말 좋은 걸 가지고 계십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박인철. 그리고 변화구 지금도 굉장히 좋은 변화구였습니다. 네. 저 웬만한 타자들은 방망이 나오겠는데요. 배트 내어 저 헛스윙하고 돌아가겠죠. 오! 그냥 정말 좋네 공. 꽉 차 들어갔죠 지금. 라인에 걸쳐 들어가는 야, 제구. 공을 가지고 계시고 일단 변화구도 각이 너무 좋아요. 아, 제구도 좋고 각도 좋고 무브먼트도 좋고 배합도 좋아. 지금 캐차가 몸쪽으로 안고 그 몸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지금 변화구를 지금 의도적으로 던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제구력 하나 정말 좋습니다. 자 문지훈 투수. 아 칭찬이 무색하게 방송 듣고 계신가요? 공을 하나 크게 벗어나게 던졌습니다. 한국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칭찬을 네. 제가 이제 해드리자 보면 네.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같이 마무리로 이제 바깥쪽으로 던지려고 하실 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 낮게 형성이군요. 높임도 좋았고요. 또 쓰리볼. 자, 여기서 타자 박인철 선수는 노려야겠죠. 근데 변화구냐 직구냐 이제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제구가 좋은 투수가 나오면 네. 그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박인철 타자 머릿속에는 또... 변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갈까 궁금해집니다.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아, 직구가 근데 직구가 제구가 안 되면서 결국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박인철 첫 출일루를 처음으로 허락을 하네요. 문지훈 투수 끔질긴 승부 끝에 일루에 볼넷으로 출루한 박인철. 타석에는 박봉균 선수. 주자 뛰었고요. 와! 와우! 와우! 김민규 포수의 멋진 송구로 3업 체인지. 잠시 후 3회 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때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배택 대 용인 에이스의 경기. 팽팽한 투수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배택 플레이어스 문지훈 투수도 상당히 좋은데 포수인 김민규, 볼넷으로 나갔던 박인철 선수를 2루에서 잡아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야구 중계 본 줄 알았어요. 뒤에서 지금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네. 정말 2루까지 깔끔한 송구.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위원한테 물어가지고 혹시 나풀이 아닌가 네네. 체크를 해봤는데 네. 지금 순수 빛으로 나오고 계신데 정말 야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우현 오늘 첫 타석입니다. 번트! 이번 경기 재밌는데요. 제가 또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투수전 양상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팀 포수 투수들의 수준이 있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질이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유형진 좋아요. 투수 유형진 선수 속구와 변화구가 양팀 선수가 그 투피치예요. 한쪽은 슬라이더 한쪽은 커브. 근데 유형진 선수는 지금 볼이 약간 이제 똑같은 속구라도 무브먼트가 좀 있는 직구를 가지고 있고 상대 투수인 문지훈 선수도 많이 좀 움직이는 그렇죠. 속구를 두 분 다 좋아요. 예. 그리고 뭐 사회인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뭐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솔직히 이분들 지금 경기하는 것만 봐도 좋은 제구력과 좋은 직구에다가 변화구 하나만 갖고 계셔도 사회인 야구에서는 제가 아는 어떤 투수분은요. 자, 공 빠졌고요. 2루까지 2루 노리나요? 아, 2루까지는 뛰지 못합니다. 자, 발빠르게 김우열 선수가 본래 출루했을 때 공이 빠져서 2루까지 노리려고 상당히 전력 질주를 했는데 2루까지는 무리였습니다. 베이스런이 열심히 하시는 거 보기 좋네요. 사회인 야구분들이 백업도 좋고 지금 경기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했길래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는 안 하죠. 무시는 안 하는데 놀라운 거죠. 막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배운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재밌네요. 자, 후시탐탐 2루를 노리는 1루 주자 김우열 선수. 다섯에는 이는식. 그리고 뛰었어요. 자, 이번에는 발이 빨랐다는 인정. 근데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자꾸 2루에 노바운드로 자꾸 던지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 요쪽 이 팀 배택? 용인에 있었죠. 수비는 배택. 예. 그렇죠. 배택 플레이어스에 계신 캐쳐분들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원바운드를 일부러 던지신 것 같은데 아, 힙바이 피치볼이 나오면서 주자는 1루로 바뀝니다. 아픈 부위 맞았습니다. 등짝이죠. 전문용어로 등짝.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자, 무사 1, 2루로 몰리는 유형진 투수. 어떻게 이 위기를 또 극복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곽상욱 오늘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두 번째 타석. 옆에서 준비하는 자세 보니까 슝이 굉장히 좋으세요. 볼까요? 어떤 배팅을 하게 하실지. 자, 일단
본인의 패턴대로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아, 공 크게 빠집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2번 타자 곽상우. 에잇 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1루로 1루 병설 플레이를 펼치는 매트 플레이어스. 두 팀 다 수비가 너무 좋은데요. 자, 그 사이 3루까지 진루한 김우열 선수. 자, 오늘 병설 플레이는 처음이네요. 지난주에도 몇 번 봤거든요. 이 사인 야구의 내야수의 꽃 병설 플레이. 그렇죠. 4-6-3으로 이어지는 병살 플레이를 선보인 메텍 플레이어스. 주자 3루 타석에는 3번 타자 권호빈. 오늘 삼진으로 물러났던 권호빈 높이 튼튼하고 우익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권호빈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 3회 말 메텍 플레이어스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보 32강전 베텍 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 용인 에이스 대 베텍 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3회 말 베텍 플레이어스의 공격입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박봉균 선수가 오늘 첫 타석을 맞았습니다. 자, 3회 초에 용인 에이스가 무사 1, 2루 상황까지 몰렸었는데 몰았었는데 베텍 플레이어스가 이 무사 1, 2루 상황을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아,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병살 플레이와 이제 우익스 플레이로 플라이? 플라이로. 예. 쳤습니다. 투수 앞을 지나는 다이빙. 그러나 중견수 앞까지 굴러가는 안타. 자, 박봉균 타자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오늘 첫 번째 안타를 허용하는 문지훈 투수. 첫 번째 안타인가요? 네. 볼넷을 아까 내줘서 퍼펙트가 깨졌고 지금 안타를 내주면서 노히트도 깨졌습니다. 혹시 사회 야구에 퍼펙트 경기가 나온 적이 혹시 있나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나요? 많겠죠. 우리가 알지를 못해.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캐처는 브로킹 잘 들어갔는데. 네. 이 브로킹이라는 게 100% 다 막아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뚫린 대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보면은, 어려워요. 네. 프로야구도 보면은 꼭 이렇게 블로킹을 하는데 그 틈새로 항상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김범준. 상대팀의 포수죠. 양팀 포수가 오늘 좋아요. 네. 투포수가 상당히 좋네요. 스파이스 볼. 일단은 사회인 야구에서 뭐 다른 수비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포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3구 높게 형성되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주자 2루 역시 무사의 위기를 맞은 문지훈 투수.
배택의 유형진 선수처럼 막아낼 수 있을지 무실점으로. 자, 빠졌어요. 3볼 1 스트라이크. 좋은 공이었습니다. 아, 변화. 아, 공 또 빠졌어요. 볼넷인 상황에서 2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아, 2루 뛰었어요. 자,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2루에서는 아웃 선언이 됩니다. 자, 이게 영리한 플레이였을까요? 투수가 2루를 던지는 사이에 3루 주자가 들어왔어요. 영리한 플레이죠. 플레이고 좀 의도적으로, 그렇죠, 일부러, 예, 예,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사실 3루 주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끝나는데, 그렇죠, 2루로 농택하는 순간 바로 3루 주자 뛰어들어왔거든요. 뭔가 좀 계획적이고, 네, 또 많이 호흡을 맞춰본 그런 티가 나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자, 타자 주자 김범준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했으나 주루사로 하지만 그 사이 박봉균 3루 주자가 고민하면서 한 점을 추가하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김대현 선수. 잘 고르네요. 타임을 걸고 일단 포수 김민규 선수가 문지훈 선수에게 올라가네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괜찮아. 예. 잘 던져. 편하게 던져. 한 번씩 한번 타이밍 끊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자꾸 뭔가 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너 점심 설렁탕 먹을 거니? 아니, 난 김치찌개 먹을 거야. 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캐쳐를 보다 보면, 네, 느낌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뭔가 투구가 좀 약간 흔들린다라는, 네네, 느낌이 왔을 때, 네,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아우,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포수 김민규입니다. 잘하시죠? 올라가자마자 바로 스트라이크를 꽂아놨네요. 한번 잡아주니까, 네, 바로 이제 또 뭔가 좀 0점이 다시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타석에는 9번 타자 김대영. 오늘 첫 타석이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중견수 뒤로 아, 중견수 7을 넘기는 안타.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김대현. 잘 쳤네요. 근데 좀 센터가 수비 위치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 예. 잘 따라가셨는데, 네, 일단 뭐 타자가 잘 친 부분이기 때문에 수비를 뭐 잘하셨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거는 타격 말고 지금 이 중계 플레이를 제가 하는 걸 봤는데, 네, 중계가 너무 깔끔하게 지금 중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이 팀이 굉장히 훈련을 다 같이 많이 한 티가 나는 그런 팀이 아닌가. 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김병균. 오늘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이 두 팀 다. 중계라든지 백업 플레이 뭐 모든 걸 봤을 때도. 화성시장 대가 상당히 유명한 대회고요. 네. 그러니까 각 팀들이 이제 주로 나가는 팀들, 그러니까 다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화성시장 대는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팀들도 많이 나오고. 자, 3루 주자 못 뛰죠. 캐쳐가 지금 어깨가 굉장히 좋아요. 아, 3루 주자, 2루 주자군요. 아우, 벌써부터 오늘 6게임 중계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저는 이제 지금 두 경기째인데도 이렇게 목이 아프려고 하는데, 6경기 대단하십니다. 아, 지금 주자가 굉장히 흔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포수가 공 들어오기 전에 일어서려고 그랬거든요. 주자가 2루 주자 김대현 선수가 배터리를 굉장히 흔들고 있습니다. 알력으로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2루 주자. 그렇죠. 어깨 형성되면서 볼넷으로 출루한 김병곤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주자 1, 2루가 되고요.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문지훈 투수. 지금 투수가 교체되는 건가요? 교체인가요?
교체 같지는 않은데요. 좋은 투수였는데. 아, 3루수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교체 같네요. 더 좋은 투수가 있다는 말이 되나요? 교체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충전하고요. 어,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배텍 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의 경기. 용인 에이스의 투수가 문지훈 선수에서 이경환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때 그 런닝스루를 했던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예. 선수인데 네. 투수에도 올라와서 활약을 하게 되네요. 네, 어떤가요 던지는 게? 잘 던지시는데요? 잘 던지시는 건 아니에요? 뭐 해설위원으로서의 수업을 더 받고 오셔야겠네요. 아, 저는 뭐 지적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떠들기 힘들어서 물어본 말을 갖다가 잘 던지네요. 뭐, 한마디 하면 충분히 야구 잘 즐기시고 즐겁게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회인 야구 아닙니까? 이름 네, 자체가.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정도 던지면 충분히 사회인 야구 하는데 지장이 없고 즐겁게 야구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던지세요. 끝. 그러면 문지훈 선수 선발 투수였던 문지훈 선수를 아웃시키지 않고 1루수로 배치를 했거든요. 네. 일단 뭐 여차하면 다시 올릴 생각으로 지금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타석에는 2번 타자 박민우 선수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났고요. 오, 이 팀 되게 좋은 팀이네요. 아까 첫 번째 선발 투수로 던졌던 투수도 굉장히 잘 던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위기에 내리고 다른 투수를 올렸다? 그러면 이 투수가 지금 현재 이 팀에서 더 잘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좋은 볼이네. 아, 좋은 볼이네. 볼을 이런 잘... 투수를 일단 두 명을 보유하고 있다. 뭐 사회인 야구팀 중에서는 그래도 짜임새가 있는 팀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발 풀어보는 투수 이경환. 쳤습니다만 아나 슬라이딩 못 잡았다는 판정. 슬라이딩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공을 놓치는 포수 못 잡았지만, 김민규 못 잡았지만 어우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피차분 정말 야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구 잘한 얼굴이라고 아까 극찬을 하셨는데 역시 야구 진짜 잘하네. 네, 역시 그 얼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인 얼굴도 야구 잘하게 생겼어요. 칭찬인가요? 칭찬이죠. 아니 저는 그 김기열 해설위원 물론 당연히 선출이지만은 쳤습니다만 파울 그 캐치볼 할 때 스로잉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 학교 다닐 때 뭐 워낙 유명했던 선수고 뭐 감독님이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문제를 제가 좀 많이 느껴가지고 자 주자 뛰었습니다만은 포수는 던지질 못했고 2루 주자만 3루까지 1루 주자는 그대로 1루에 묶여 있습니다. 자 3루까지 훔쳐낸 김대현 선수죠. 다
좌석에는 민우. 일루자 뛰겠죠? 자, 일루자 뛰었고요. 포수 던지지는. 네. 지금 플레이 보셨나요? 커트맨 들어와가지고 이루수가 지금 중간에 들어오는 그 커트맨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플레이는 4부도 합니다. 어, 굉장히 놀라시네요. 이런 플레이는 4부리그도 해요. 아, 우리 김철 설련 큰일인데요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야우, 루킹 삼진. 아, 올린 이유가 있었네요. 자, 루킹 삼진으로 박민우를 돌려세우는 이경환. 타석에는 3번 타자 유형진 선수. 첫 타석에 땅볼로 물러났던 유형진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경환 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변화구. 저렇게 이제 변화구가 이제 위로 뜨는 이유는 이렇게 공이 이제 놓치는 거죠. 쉽게. 그렇죠. 빠지는 거죠. 손가락에서. 예. 끝까지 끌고 내려와서 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화구를 자꾸 뒤에서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변화구는 네. 기구처럼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걸려야 네. 제대로 구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선수 출신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점을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변화구도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변화구 하나 지켜봤고요. 다섯에 유형진 선수 번트 자세를 취하면서 출루를 하려는 듯, 그러나 스트라이크를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아, 나이스. 정돌이네요. 일단 아까 바뀐 투수도 그렇고 이 투수도 그렇고 네. 일단 기본적인 제구가 되는 겁니다. 제구가 되다 보니까 뭐지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용인 에이스가 용인에 사시는 각 팀의 에이스들 모아놓은 게 용인 에이스인가요? 그런가요? 그거 한번 또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변화구 어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경환 투수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4회 초 용인 에이스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 D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배택플레이어스 대 용인에이스, 용인에이스 대 배택플레이어스의 경기 4회 초 용인에이스의 공격을 계속해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투수들이 물론 배택은 교체가 되긴 했지만 위기 상황이 몰렸을 때 점수를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다 넘겼어요. 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전 상황에서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한 번씩 위기를 잘 막았죠? 네. 예상 외로 사실 무사 1, 2루 뭐 또 무사 똑같죠. 참 무사 1, 2루는 그렇죠. 똑같았죠. 똑같이 무사 1, 2루였는데 용인 에이스는 잘 막아내고 한 점을 주긴 했지만 그렇죠. 배택은 한 점도 안 주고 네. 막아냈고요. 와, 대단하네요 양팀 모두. 오늘 이번 경기는 투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4인 야구에서 이런 수준 높은 경기를 보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옆에서 자꾸 해설위원이 왜 우리나라 4인 야구 무시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놀라워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투수였죠? 이경원. 예, 바뀐 투수죠. 네, 아, 타격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아까 3루에서 러닝 스루로 수비할 때요. 수비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투수로도 올라오셔가지고 위기를 막으시고 자, 타격에서는 또 어떤 재능을 보이실지. 일단은 사회인 야구에서 3루수에 4번 타자를 치다가 투수로 올라갔다. 그 팀의 에이스예요. 어. 이경환 선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경환 선수를 아껴놨다가 첫 타석에서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쳤거든요. 어. 이경환 선수. 야구를 굉장히 쳤습니다. 밀린 타구 2루수가 잡아서 1루로 좀 밀어쳤다고 좀 해주세요. 좀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밀렸어요. 제가 봤습니다. 밀리는 거 봤습니다. 이번에 자 아쉽게 2루타로 아쉬워하잖아요. 밀렸어요 지금. 닌 게 아니고 밀렸어요. 저 표정 보세요. 아 내가 왜 저걸 그렇게 쳤을까. 네 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야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니폼 입는 거 뭐 아이템 착용이라고 하죠. 스파이크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멋을 많이 내신 게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자 지금 포수가 프롬프터가 안 맞았나 봐요. 불편해서 지금 다시 빼고 김범준 포수가 프롬프터를 지금 교체를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프롬프터가 몸에 안 맞으면 포수 볼 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예.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타이트하게 몸에 쫙 감기게 하는 편인데 선수들마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널널하게 있는 네네.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어떤 포수들은 니세이브를 안 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포수 볼 때 니세이브를 안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선 그러니까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정민우 코치 같은 경우에 니세이브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 종아리가 두껍기 때문에 네. 굳이 필요가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동할 때 당시만 해도 저게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없다 보니까 지금도 저걸 쓸 때 약간 안 해버릇하여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해봐야 편리한 텐데 저는 아직 저거 저도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함재혁 선수 첫 타석에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함재혁. 지금 이 투수 같은 경우 지금 팔을 좀 내린 건가요? 아까는 오버핸드로 좀 던지신 것 같다가 지금 좀 팔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내리신 것 같죠? 그러네요. 네, 이분은 뭐 위로 던졌다 밑으로 던졌다 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색조인데요? 야구 잘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국에. 야구는 사회인 야구는 일본이 잘하죠. 쳤습니다! 중견수가 놓쳤어요. 자 중견수 펜스까지 물러가는 공.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함재엽 2루타 치고 나가는 함재엽 선수. 잘 던지고 잘 치셨습니다. 자, 이 타자가 아까 그 케첩으로 온 타자죠? 김민기 예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기대됩니다. 타자는 상대 포수. 제가 아까 야구 잘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칭찬을 드렸던 분 같은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아무도 얼굴을 안 비춰주고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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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나요? 와! 김민규의 제 말이 맞죠? 투런 홈런! 김민규 자 치자마자 그냥 바로 새까맣게 날아갔어요. 김민규의 투런 홈런으로 드디어 앞서 나가는 용인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보여주시네요. 정말 좋은 타구였습니다. 나이스 배팅! 자 김민규 선수 포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네. 포수 브루킹 그리고 프레이밍 그리고 어깨 그리고 타격까지 뭐 야구 정말 잘하시는 분 같아요. 타석에는 7번 타자 정완채 선수 첫 타석에 투수 땅볼로 물러났고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높이 뒷구멍을 맞추는 파울. 자 갑자기 분위기가 넘어왔어요. 투수한 팽팽한 아주 투수전에서 유영진 투수가 잘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잘 던지셨는데 뭐 타자가 워낙 좋은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둘이 지금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맞는 순간 시커멓게 넘어갔죠. 예,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맞는 순간에 와, 그래서 제가 스위쳐도 못했어요. 바로 넘겼어야 되는데 계속 눈이 공을 쫓아가느라고. 낮은 볼이었는데 네. 왼쪽 어깨 안 빠지고 제대로, 그냥 예, 걷어 올리시더라고요. 예, 제대로 걸어 걷어 올렸죠. 자, 타석에는 정완채 선수, 마운드에 윤형진. 쳤습니다. 높이 뜬 공 1루수 투수. 아! 잡았어요. 와, 놓칠 뻔했습니다. 쭈미십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글러브 볼집 밑에 맞았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튕겨나오는 걸 봤는데 볼집으로 못 봤고 네. 약간 이렇게 손바닥 끝에를 맞으면서 어우, 놓칠 뻔했어요. 이 야구를 하다 보면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네.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타구 같은 거, 플라이 네네.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타구를 놓친다고 해서 수비들이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쉬운 타구를 놓쳤을 때 오히려 팀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운 타구라고 생각 본인이 봤을 때 그런 타구일수록 좀 더 반대로 더 깔끔하게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신성민 선수. 첫 타석 3구 3진으로 물러났던 신성민,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아, 들어갔어요. 좋아요. 예. 지금 약간 신성민 타자가 살짝 떨어져 앉아 있는 걸 보고 계속 바깥쪽으로 지금 제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바깥쪽이네. 여기 이런 거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 문지훈 투수군요. 아니, 아, 그렇군요. 문지훈 선수군요. 아, 지명 타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문지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이 익은가 했어요 지금. 바뀐 투수인 문지훈 선수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4회 초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4회 말 배택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용인이래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경기 계속해서 중계 드립니다. 지금은 배택 플레이어스의 4회 초 쳤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좌익수가 잘 쫓아가서 잡아내네요. 자, C구장 같았으면 넘어갔어요. 이 정도면 D구장이 더 큰가요? D구장이 화성 드림파크에서 가장 큽니다. 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좌익수 누구죠? 오더지가 없어서 지금 이 한 장이 또 어디 갔나? 이 경기는 잘 치고 잘 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초구를 쳤던 잘 받쳤어요. 그거. 안영근 선수는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노지승 선수 첫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고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조금만 포인트가 앞에서 맞았어도 홈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봉균 좌익수 박봉균 선수의 잘 따라갔죠. 예, 아우 정말 잘 따라갔네. 저게 쉬운 것 같아도 따라가서 잡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 김기열 코치가 또 홈그라운드에서 외야 수비도 또 담당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저런 거는 어떻게 잘 따라가야 되나? 그냥 공 보고 잘 따라가야 되겠죠. 네,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글러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글러브를 내리고 뛰다 네. 보면 많이 네. 뒤뚱뒤뚱하게 되면서 시야가 많이 흔들려요. 자, 밀린 타고 일루수 우익수 못 잡는 곳에 떨어지면서 파울.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기 된 이유는 저분은 네. 연습량이 제가 뭐 같이 훈련해본 적은 없지만 연습량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많이 뛰어봐야 돼요. 많이 뛰어보고 많이 해봐야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게 잘 따라서 잘 잡는다는 거는 쉽지 않아. 노지승 선수는 저게 고글이 색깔이 우리끼리밖에. 허생 삼진으로 물러나는 노지승 선수. 좋네요. 확실한 이 변화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구도 좋지만 네. 네, 마무리를 할 줄 아는 그런 투수가 아닌가. 이경환 투수를 3회부터 9원 올라와서 삼진을 무려 3개나 잡아내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우익수가 전진하면서 3아웃 깔끔하게 수비하는 용인 에이스팀의 4회 말 수비였습니다. 저희는 5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베텍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의 경기.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용인 에이스가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5회 초 용인 에이스의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우열 선수. 양쪽 투수가 너무 지금 호투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게임이 시작된 지가 아까 약간 연장됐잖아요. 네. 그 유니폼 사건 때문에 그 시간 빼고도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지금 5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고 수비가 좋으면 네. 7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템포도 굉장히 투수들이 빠르고 일단 볼질을 안 하시니까 네. 볼질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하도 뭐라 하시니까. 자, 선두타자는 9번 타자 김우열. 첫 타석에 볼넷으로 출루해서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빠이 피치볼. 자, 전형적인 선두타자 또는 9번 타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김우열. 감독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쪽 팀에도 또 투수가 있나요? 있겠죠 뭐. 없진 않을 거예요. 던질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냥 분위기 한번 끊어주려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유형진 투수. 비록 뭐 점수를 그러니까 홈런 한 방이 컸죠 사실은. 그렇죠. 김민규 선수의 홈런이 컸어요. 워낙 잘 쳤어요 김민규 선수가.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1대1 팽팽한 투수전이 되고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팽팽하고 타이트한 그 투수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멋진 홈런이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진정한 홈런이죠.
견제. 아, 견제도 좋아요. 견제도 좋네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자, 슬금슬금 나가는. 왜냐면 아까 그 김우열 선수가 김우열 선수가 아까도 발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점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3루까지 자 도루도 했고 지금 벌써 딱 뛸 폼이죠. 예. 네. 뛰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루. 와 슬라이딩.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웃. 야. 양 포수 김범준이 일루 주자를 잡아냅니다. 잡을 줄 아는 포수예요. 아까 말씀하다가 끊기지 않았나요 혹시? 네. 저쪽 양 팀 다 지금 포수가 굉장히 좋은데 네네. 한쪽은 지금 롱택으로 지금 2루까지 노바운드로 던지고 계시고 네. 지금 이 지금 앉아있는 캐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의도적으로 지금 원바운드로 지금 2루 베이스까지 딱 던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3회인 캐쳐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꼭 노바운드로 던질 필요는 없다. 원바운드로 강하게 던져도 충분히 도루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지금 앉아계신 캐쳐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이는식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첫 타석 안타 두 번째 타석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던 인은식 선수 교동인씨예요. 인씨는 우리나라에 교동인씨밖에 없어요. 어 그래요? 네 희귀성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저는 이렇게? 뭐 얇고 넓게 합니다. 얇고 넓게. 네, 깊이는 아, 몰라. 깊이는 몰라요. 건드리면 찢어집니까? 아 저희 어머니가 인씨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저보다 저희 어머니랑 학렬이 같은 것 같아요. 식자가 만약에 식자 돌림이면 예, 저보다 한 학렬 위겠죠.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딱 해서 끝나고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인은식 선수. 자 풀 카운트에서 툭 갖다 댄 볼 중 우익수다. 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만 저거 오늘 잡았으면 하이라이트 나올 뻔했는데. 야 여기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다이빙까지 하면서 잡았으면은 난리 나는데. 아 사회인이 아닌 거죠. 네네 아쉽습니다. 자 교동인 씨 이는식 선수 지금도 공 정말 잘 따라가셨어요. 네 안발차로 놓치긴 했는데 공 정말 이쁘게 잘 따라가셨어요. 우익수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배태기 우익수 유형진 선수였죠. 아우 높은 볼 볼넷 베이스 볼스로 출루하는 이는식 선수 교동인씨 이는식 세 타석 모두 출루합니다. 출루 머신인가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박상욱 선수입니다. 자 이제 함부로 못 뛰죠. 함부로 잡히는 걸 보면 이는식 선수가 지금 보니까 스킵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고 아 뛰었어요. 아 공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공을 빼지를 못하면서 교동인씨 이는식 선수 2루까지 무사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된 공만 왔어도 한번 또 멋진 장면이 한번 아 그러니까요 지금 포수 김범준 있었는데. 선수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아 제구가 지금 힘이 흔들리네요. 너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던지실 때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100%로 다 던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 타석에는 곽상욱 병살타를 쳤지만 유일한 타점을 올렸던 곽상욱. 아 병살은 타점이 아니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지금도 이제 힘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팔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 지금 감동이 올라가네요. 볼넷 2연속 볼넷이거든요. 어, 유격수가 아 유격수와 일루수가 선수 교체를 합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면하고요. 근데 또 쳤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나고. 근데 또 쳤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배태기 투수를 바꿨습니다. 유격수를 보던 김병군 선수를 투수로 올렸습니다. 자, 잘 던지네요, 김병군 선수도. 오우, 두 팀은 바꿨는데 또 바꾼 선수 좋은데요? 그럼 이런 정도의 선수를 지금 투수를 두 명씩 보유하고 있다. 두 팀 다 굉장히 강팀이 아닌가. 양 팀 모두 지금 이제 투수를 바꾸면서 투수전 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홈런 그게 김민규 선수의 홈런 한 방이 굉장히 컸고 오늘 경기가 재밌네요. 오늘 그분 김민규 분은 오늘 집에 가서 발이 뻗고 편하게 잠 들겠죠? 뭐 쭈그리고 자든 펴고 자든 전 별 관심이 없고요. 아 근데 아까 그 김민규 선수 홈런은 맞는 순간 정말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진짜 홈런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지금 타이트한 경기잖아요. 지금 투수점 양상이 그렇죠. 쫄깃쫄깃한 상황에서 결승 홈런을 그렇죠. 결승 홈런이 될지 아니면 그렇죠.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배택이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아직 지금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이제 수비를 마치고 이제 배택이 빨리 반격을 해야겠죠.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권어빈 선수. 오늘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고요. 세 번째 타석입니다. 자,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는 투포수. 주자 1, 2루. 원아웃에 초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1루로! 아~ 1루! 병살 플레이!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나는 배택입니다. 배택의 5회 말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배택 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의 비출부 32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3-1. 배택의 5회 말 공격인데요. 배택이 여기에서 점수를 못 낸다면은 7회, 그리고 경기가 좀 빨리 끝난다면 7회까지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를 봐서는 충분히 7회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좀 전에도 또 다운플레이 하나 또 나왔잖아요. 네. 정말 수비 너무들 잘하시는 것 같고
오늘 안타깝네.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잘한 팀이 또 너무 일찍 만난 게 아닌가. 그러네요. 양 팀이 지금 너무 일찍 만났네. 네, 어차피 한 팀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팀의 플레이를 한 팀은 다음 경기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쉽다. 오늘 베텍 플레이어스는 더블 플레이를 두 개를 잡아내면서 위기에서 잘 벗어나고 있고요. 이제 점수를 내야 할 때 지금 어떻게 낼까요? 선두 타자는 박봉균 선수입니다. 초구 헛스윙. 자, 여기서 배택이 한 점이라도 더 낸다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변하고 저 볼을 봐야죠. 자, 마운드 해야 됩니다. 일단. 네, 마운드에는 3회부터 구원해서 올라와 있는 이경환 선수입니다. 이경환 선수 올라와서 지금 볼넷이고 안타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퍼펙트 피치인가요? 네, 쳤습니다. 좌익수 쪽 파울 라인 벗어납니다. 자, 지금 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레슨할 때 사회인 양반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볼을 걸러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도 기술이고. 근데 지금 초구 볼이었죠. 두 번째 볼. 지금 네. 공도 볼이에요. 볼이었죠. 이거를 봤더라면 벌써 지금 쓰리 볼이신데 네. 지금 볼을 두 개 건드리셨어요. 지금 카운트가 몰렸죠. 원볼로 몰렸죠. 예. 쳤습니다. 볼 뒤로 포수가 김민규 선수가 오늘의 히어로 김민규. 또 잡았나요? 투런 홈런의 주인공 김민규가 슬라이딩하면서 플라이볼. 박봉균 선수를 파울플라이로 돌려세웁니다. 자, 지금 박봉균 선수가 포스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면서 김민규 선수, 투런 홈런의 주인공 김민규 선수가 오늘의 히어로네요.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면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면 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초구 좋네요. 이경환 투수 아까 2루 도루 잡았죠. 홈런 쳤죠. 자, 마침 또 타석에는 상대팀 포수를 맡고 있는 김민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타석 첫 타석은 볼넷으로 출루했던 김민규. 아, 김범준 선수 지금 던지는 공은 뭔가 포크볼인가요? 아, 이거 뭔가요? 칭찬을 너무 해줬네요. 김범준 선수, 아우 잘생겼네요. 자,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지금 투수 하시는 분은 공 각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팔 타점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네. 그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변화구가 좋다 보니까 직구도 사는 게 아닌가 볼까요? 쭉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아웃.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용인 에이스의 이경환 투수입니다. 투수 땅볼로 김범준 선수를 돌려 세웠습니다. 지금도 맞아 뭐 김대영 수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맨손으로 지금 캐치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저렇게 투수 앞으로 떨어지는 타구들은 거의 스핀이 많이 먹어서 가는 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손으로 보기에는 잡기 느리다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어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많이 놓치신 분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잘 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쳤던 김대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2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대현. 아, 양팀 오늘 9번 타자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어휴. 또 쳤습니다. 1루 파울 라인을 벗어나네. 자, 요것도 또 투수가 쫓아갔어요. 이게 야수 본능인가요? 3루수를 보다가 올라온 이경환 선수가 올라왔어요. 아, 이경환 선수하고 문지훈 선수가 1루수를 보는 문지훈 선수가 이제 투수로 서로 이제 교환 맞교환을 했자 아니 저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팀에서 어린 축에 속하더라고요. 네, 지금 투수를 하고 있는 문지훈 선수는 쳤습니다만
헐. 그물을 벗어났나 보네요. 이경환 선수가 97년생인가 97년생이고 그 일루수를 보는 선발 투수였던 문지훈 선수가 98년생. 아. 네. 그래서 이 팀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둘이 다 해야 돼요. 빨리빨리 뛰어다녀야 돼요. 자, 타석에는 김대현 선수, 마운드엔 이경환.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전화구 빠졌네요. 네, 공이 또 빠졌죠. 자, 2볼 투 스트라이크. 아! 허생 삼진으로 김대현을 돌려세우면서 배택 플레이어스의 5회 말 공격은 마쳤습니다. 잠시 후 6회 초 용인 에이스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때문에 더 뚝 떨어집니다. 그 야구장입니다. 아,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팀 용인 에이스의 6회 초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40분을 넘어가면서 6회 마지막 이닝으로 치러질 것 같고요. 용인 에이스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점수를 내야 될 상황이고 배택 플레이어스는 무실점으로 막고 6회 말 반격을 해야 되겠죠. 타석에는 4번 타자 이경환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경환 선수 1회 초에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로 1타점 기록하고 있는 이경환. 자, 투수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구는 볼. 자, 지금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이경환의 호투 그리고 포수 김범준의 투런 홈런과 파울플라이를 슬라이딩을 하면서 잡아낸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두 선수가 오늘의 히어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아, 프라이밍 좋네요. 김범준 포수. 야, 양팀 투포수 오늘 정말 속된 말로 살발하네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쳤습니다. 우익수 안타. 자,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자, 깔끔하게 안타를 치고 나가는 이경환. 오늘 투수로서도 화력을 펼쳐주고 있는 이경환 선수 안타 치고 선두 타자로 출루합니다.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 카메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중계를. 함재엽 네. 5번 타자. 카메라로 보는 거랑 또 실제로 보는 거랑 이 좀 느낌이 틀리잖아. 피칭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밖에서 봤는데 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역시 오늘 2루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굉장히 빠른 그런 뭐 속도감은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근데 밖에서 지금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공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잘 던지십니다. 자, 이거는 또 네. 치고 계신 거잖아요 또. 좌석에는 함재혁 높이 뜬 공!
1루 투수 3루수 아 3루 2루 던져야 돼요. 2루 던져야 돼요. 예. 계획적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제가 칭찬해주세요. 또, 또 지금 또 정신없어서 스위칭을 못했어요. 화면을 어쨌든 지금 3루수가 놓쳤고 1루에 있던 이경환 선수가 아 진루를 그러니까 뛰지를 못하고 있을 때 잽싸게 잡아서 넥스트 플레이로 잽싸게? 예, 잽싸게 잡아서 넥스트 플레이로 2루에 던져서 이경환 1루 주자를 잡았고 타자 1루 주자만 함지혁 선수로 변경됐습니다. 어 지금 타자 아까 홈런 친 그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야구 잘 경기신 분. 네. 기대됩니다. 오늘의 히어로신데 지금 현재까지 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느낌상으로 야구 잘생긴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구 잘하게 생긴 얼굴. 어, 딱 보면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지금. 그립 잡는 것도 어우 힘이 너무 들어가시네요. 공 빠졌고요. 1루 주자 1어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요. 와 죽을 아. 뻔 죽었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네요. 지금 양팀 포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 부상인가요? 아 쥐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저희 경기장의 화성시장기는 지금 그 응급차가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목이 약간 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너무 늦게 스타트를 걸었던 그 함재엽 선수가 슬라이딩 과정에서 약간 발목을 살짝 좀 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삔 것 같은데 네, 어, 정말로 이 사회인 하신 분들 이거 슬라이딩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자, 야구 잘하게 생긴 타석의 김민규 투아웃. 어! 어! 아유, 하나 놓친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니 저는 지금 볼 카운트를 착각했어요. 투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아. 루킹 삼진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거예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뒷구멍을 때리는 파울. 확실히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고 치실 줄 아시는 분 같아요. 지금도 약간 타이밍이 빨랐는데 네 살짝 지금 타이밍만 걸렸으면 지금도 큰 타구가 나올 뻔했어요. 용인 에이스의 공격 투아웃까지 잡아봅니다. 대! 아 올라가지 않네요. 벗어났다는 판단. 자 이 경기 지금 이 경기의 승부처가 지금 같아요 저는. 네. 아직 안 잡는데 걸릴까요? 야 3볼까지 끌고 가는 김민규 선수. 아무래도 이천타석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투수로서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가 승부하기 힘들죠. 네, 그리고 아까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지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이거 걸리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캐쳐도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자, 투수리 풀카운트! 붙이나요? 타석에 김민규 마운드! 김병곤! 아!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자, 또 열심히 뛰어요. 어떻게든 2루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분들이에요. 열정들이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뛰시는 건 좋은데 슬라이딩한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말 발목 같은 부위 굉장히 많이 다칠 수 있는 부위예요. 슬라이딩 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정환채. 오늘 투수 땅볼, 투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정환채. 투수를 노리고 치는 분인가요? 투수를 공으로 깐다는 생각으로 쳐야죠. 그래야 안타가 되죠. 준비가 너무 빨라요. 아, 공 계속 빠지는데요. 김병훈 선수. 자, 그러면 굳이 덤빌 필요 없죠. 그렇죠. 타자 입장에서도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정환채 타자. 아우! 아우, 크게 치는 정환치. 이게 칠 때 좌측 벽이 너무 빨리 무너지네요, 이분은. 네, 오픈이 빨리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2구, 3구, 그분만, 3구 볼.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고 배팅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타구를 많이 날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 벽. 그 좌측 벽 얘기를 나중에 영상 레슨으로 한번 네.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뭐. 레슨 저희 채널에 이제 레슨 영상들이 쭉 올라오는데 네. 좌측 벽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3볼 1스트라이. 타석에는 정환치. 마운드에 김병구. 5구 멈춰! 아, 매슨볼스. 자, 2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김병군 선수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시간은 오버가 됐고요. 6회 말 이제 배택의 반경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점수를 일단은 주면은 안 돼요. 3대1 상태로 그냥 넘어가야겠죠. 배택 입장에서는. 그렇죠. 용인 에이스는 투아웃까지 잡혔지만 지금 문제는 볼넷이 지금 투아웃 이후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것도. 자, 한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으면 되는 배택 플레이어스. 또 포수가 올라가서 또 진정을 좀 시켜주고 있죠. 잘 끊어주네요. 네, 김범준 포수. 양팀 포수 오늘 정말 좋아요. 너무 잘하네요. 포수를 우리가 안방마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안방마님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는 그런 포수들이 아닌가. 자, 이번에 일단 잘 막으셔야. 자, 타임을 걸었고요. 무진 때문에 그런가요? 장갑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점수를 더 주게 되면 이제 양팀 투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쉽게 한 점이라도 더 주게 되면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야, 김병군 투수 글러브가 네. 미준은 굉장히 옛날 거거든요, 저거. 연말인가요? 네. 야구 굉장히 오래 했나 본데요. 아니 뭐 요즘에는 요즘 나오는 아 저기 다시 좀 이렇게 그 레트로로 해서 나오는 그렇죠. 게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옛날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 사이트 보게 되면 이름은 제가 언급 찾습니다. 다 아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아유 1루로 아웃 3 아웃 체인지. 자, 마지막 6회 말 배택 플레이어스의 반격으로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우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일 때 그래서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 D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배텍 플레이어스 대 용인 에이스, 용인 에이스 대 배텍 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회 말 마지막 배텍 플레이어스의 공격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3-1 두 점 차예요. 끝내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용인 에이스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때요? 우리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장면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라서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투수가 너무 좋아요. 시추 너무 잘 던지고 계셔가지고. 네, 타석에는 1번 타자 김병군 선수. 배팅 입장에서도 좀 어렵지 않나. 어, 자, 몸에 맞으러서라도 나가려고.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죠? 눈에 살짝 이렇게 보였어요 지금. 타석도 지금 보면 한쪽 바짝 붙어 계세요 지금. 아, 몸쪽은 던지지 마라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난 바깥쪽 노릴 거다. 어, 근데 또 포수는 몸쪽으로 앉아있네요. 오! 이렇게, 이렇게 맞고 나갑니다. 이 공격에 자, 두 점 차긴 하지만 사인야구에서 두 점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죠. 과연 배택이 역전을 시킬 수 있을지. 김병군 선수가 지금 구원에서 투수로 뛰었는데 어차피 지금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경환 투수가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고요. 네, 저 인사해준 장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맞아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파요. 기분 나쁘고. 고의로 던진 건 아니지만, 아닌 걸 알지만. 타석에는 2번 타자 박민우. 오. 쳤습니다. 3루수 직선타. 자, 용인 에이스의 3루수 정환채 선수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원아웃까지 몰려있는 상황. 타석에는 3번 타자 유형진 선수 세 번째 타서. 자, 원복.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한 번 더듬었거든요, 3루수가. 네, 플레이가 좋았죠. 예. 아, 한 번 더듬었지만은 까지 포기하지 예, 않고 3루로 정한채 3루수가. 그리고 2루 송구가 좀 높았거든요. 어, 2루수가 잘 잡아줬고. 수비가 좋네요. 수비가 좋고 투수도 좋고. 자, 이렇게 투아웃. 양 팀 다 오늘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타석엔 4번 타자 안영근. 4번한테 걸렸나요? 파울. 자, 오늘 안영근 4번 타자 안타는 기록하지 못하고 세 번째 타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힘이 너무 들어가 지금 계시고 네. 헤드가 먼저 나오는 그런 시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연습하실 때 헤드가 뒤에 남아있고 힘을 좀 뺀 상태에서 손목이 먼저, 손목 쪽이 먼저 나와서 치는 식으로 치시면 굉장히 비거리도 넓게 잘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스윙! 아, 지금 방금 좋은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혼자 안 떠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김기열 코치가 안 와도 된답니다. 지금 원래 김기열 코치가 오늘 유소년 때문에 가야 되는데 스트라이크가 아니군요. 맞았다는 판단. 아, 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지금 막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저희 그 홈그라운드에 그 시흥 나바 유소년 야구단에서 정민우 감독한테 막 지금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저한테는. 와, 혼자 떠들 뻔했는데 정민우 감독이 안 와도. 아, 공 빠졌습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는 못 가고 자, 1루에 멈추는 1루 주자 김병군 선수.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한 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경기의 야구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야, 재밌게 되네. 여기서 만약에 또 풀카운트까지 가면 네.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투아웃에 풀카운트 마지막 이닝. 자, 일단 포수 김민규 선수가 이경환 선수를 잘 다독여주고 있네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포수 좋아요. 자, 어느 팀이 과연 16강에 진출하게 될 것인지. 쫄깃쫄깃한 상황이죠 지금. 자, 타석에는 야명격 4번 타자. 자, 발 한번 빼봤고요. 아, 헛스윙 삼진. 공 빠졌지만 1루로 길게 선고. 아웃 되면서 6이닝스가 베텍 플레이어스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여기까지 중계해드리겠습니다.